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9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4.7 보선 대승 이후에 국민의힘은 자만하지 말자, 겸손하자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까지 겸손하고 뭐 이렇게 자세를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유세에서 안철수 대표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을 소환을 해가지고 조국이 한 말을 인용을 하면서 파리가 앞발을 비빌 때는 사죄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는 때려잡아야 한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이 쓴 칼럼의 제목이 파리가 앞발을 비빈 선거, 분노를 멈추어선 안 된다. 국민들이 사과쇼를 한다고, 반성쇼를 한다고 속으면 안 된다. 국민들은 계속 분노를 해야 된다. 국민들이 화를 냈기 때문에 저런 반성쇼라도 한다. 거짓말 습성을 완전히 뽑으려면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화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화를 내는 방법은 뭡니까? 시위하는 것이고, 글을 쓰는 것이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전화를 하는 것이죠. 또 여론조사에 잘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했던 이야기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반성이 불가능한 DNA를 갖고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죽어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이 계급투쟁론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북한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여기에 다 핵심 논리인데, 이 계급투쟁론에 영향을 받는 이른바 민중민주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계급적 적에 대해서는 무자비해야 한다, 거짓말해도 괜찮다, 인간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철학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철학으로 무장한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모든 정책은 그 이념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선거 끝나고 나서 텔레비전에 나온 논평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그 떠는 이유가 문재인 정권의 그런 개업투쟁론적 이념을 지적하지 않고 정책만 이야기합니다. 전술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사과를 할 수 없고, 절대로 반성을 할 수 없고, 절대로 궤도 수정을 할 수가 없는 DNA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들은 절대로 논리에 승복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오로지 힘에 승복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조지 F. 케난이라는 미국 유명한 외교관이 쓴 롱 텔레그램이라는 대소 전략 문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그때는 공산주의자니까 소련 공산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련 공산당은 로직에 승복하지 않는다. 다만 포스, 힘, 폭력에 승복한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이 힘을 거두면 안 됩니다. 힘을 이번에 불꽃 한번 발휘해 봤는데 분노를 거두어 드리는 순간 또 당합니다. 5월 선거는 혁명적이고 역사적입니다. 그 의미가 권력과 관제 언론과 코로나 상황까지 장악한 좌익 정권의 선동에 국민이 속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사적이고, 1년 만에 국민 여론이 이렇게 뒤집어졌다는 점에서 혁명적입니다. 중도와 2030 세대가 손잡고 보수 정당 지지로 돌았습니다. 이는 한국 정치사상 처음이고 보수 혁신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패배는 도덕적이고 이념적 파산이라는 점에서 회복이 어렵습니다.
집권당의 위선, 독선, 무능, 반역성이 국민들을 화나게 만든 겁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있게 된 선거운동에서도 반성은 커녕 그런 폐륜성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계급투쟁론에 물든 민주당은 자만과 독선 때문에 궤도 수정 능력이 없습니다. 아예 이념적, 인간적 탈바꿈을 해야 하는데 골수 좌익 사상 집단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2022년 3월 9일 대선까지 근본적 반성을 하지 못하면 여론시장에서 자멸할 것을 알지만은 알고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승리에 도취하거나 내분에 휩싸이면 순식간에 몰락을 하게 되어 있지만은 국민들은 화를 계속 내야 합니다. 국민들은 왜냐? 반성하는 것은 쇼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총사퇴하고 뭐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말뿐입니다. 절대로 반성, 궤도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념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버리는 순간 인간적으로 다 이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박정훈 씨의 오늘 칼럼의 마지막 문단이 이렇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쇼도 막을 내렸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국민이 든 회초리를 막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고친다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았다. 뭘 잘못했는지조차 잘 모르는 듯하다. 무능 위선 내로남불이 문제라고 선관위가 콕 집어 주었는데도 여전히 부동산 부패 운운하며 마이웨이를 고소하겠다고 한다. 그나마 이 정권이 반성하는 신용이라도 한 것은 국민이 화를 냈기 때문이다. 분노를 표출시켰기 때문에 겁을 내는 척이라고 했다. 그러나 반성 쇼에 넘어가는 순간 정권의 본색은 다시 기어나올 것이다. 요거죠. 반성 쇼에 넘어가는 순간 정권의 본색은 다시 기어나올 것이다. 벌써 그런 기색이 보이기 시작했다. 진정성 없이 앞발 비비는 파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11년 전의 조국이 가르쳐 주었다. 그는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이다. 퍽이라고 썼다. 조국이 옳다. 위기만 모면할 생각으로 또다시 정치공학적 주판알을 굴리는 정권에서 분노의 채찍을 거둬들여서는 안 된다. 계급투쟁론에 물들면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에 서면은 진실이 되는 겁니다. 자기 편에 서면은 합법이 되는 겁니다. 자기 편에 서면은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기 편에 서면은 공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 편에 서면은 아름다움이 되는 겁니다. 상대 편에 서면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더러운 게 되는 겁니다. 저 북한 노동 정권의 이 창작물 중에서 제목이 피바다라는 게 있습니다. 피바다. 어떻게 제목에 피바다라고 붙이느냐. 우리는 소름 끼치지만은 그들은 피바다라는 말에 감동하고 흥분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다릅니다. 이념이 다르다는 것은 영혼이 다르다는 이야기고 인간이 다릅니다. 문재인 정권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보는 순간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